여러분들 카멜레온 알들 굉장히 잘 있습니다. 야, 지금 알난 지 거의 3개월 정도 됐는데 알이 진짜 모두 다 유정란이에요. 야이다. 일라? 싫어? 에이, 탑이 껍질 자 좀 벗어. 와,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 CRS가 드디어 치비를 털어냈습니다. 지금 아까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숨어서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안에 애들 많이 숨어 있거든요. 애들도 잘 있습니다. 안녕. 이 친구는 구독자분이 데려다 주신 블루텅 스킹크. 우와 진짜 커. 오 이뻐 이뻐. 요시 안녕. 아빠한테 잠깐 올래? 그래? 아 긁어줘? 알았어. 얘는 우리 햄토리 친구들이 있는데 햄토리 친구들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 우와 얘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버제프로. 우와 타이거 살라만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위에 제가 잡아온 소라게랑 해수어들도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기르게 된 바로 보름달의 파리 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먹이는 거를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알테미아, 바로 알테미아를 먹여볼 거. 그 다음에 오늘 환수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해수해파리나 민물해파리나 이런 거 키울 때 환수에 대한 중요성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 해서 그냥 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선은 여기 후면부가 있고 전면부가 있고 지금 해파리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어요. 지금 약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엄청 잘 있고요. 물론 한 마리를 더 받아왔습니다. 아이따. 자 받아왔어요. 자 이거 색깔 여전히 좀 이쁘고 좀 활발성이 조금 떨어진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샵이 밤에 좀 추워지면서 조금 수온이 낮아지면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가 미리 준비 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알테미아예요. 아우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한 수천 마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알테미아를 스포이더로 떠서 주는 겁니다. 근데 알 껍질을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소화를 잘 못한다고 해요. 스포이더로 헤엄쳐 다니는 친구들만 잡아서 여기 넣어주면 되는데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내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주라고 하네요. 자 해파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크기가 작아지고 바닥에 가라앉고 헤엄도 잘 못 치는데 지금 매우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이를 슝슝슝. 근데 티가 안 날걸요? 오 보이네? 오 보인다. 오 야야야 먹어봐. 근데 먹는 게 보일까? 야 너네 왜 알이 있어? 야 이 알테미아가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네요. 이게 아마 헤엄을 치면서 중앙에 있는 그 촉수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아마 지금 싹쓸이해서 먹지 않을까 싶네요. 아예 냄비 그릇처럼 아주 그냥 받쳐서 잘 먹네. 아마 저게 먹는 거일 겁니다. 자 한 번 더 넣어봐야지. 바닥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네 마리니까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이야 우와 많이 들어간다. 쇼. 자, 좋아요.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줘도 되는데 조금씩 두세 번 줘도 된다고 하고요. 환수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30%에서 50%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리 이렇게 해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물을 해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수염을 타서 일정량을 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큼 타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염도계 물에 이게 슉 넣어가지고 염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록 부분에 들어가게 이렇게 물에 붕붕 뜬다면 아 염도가 잘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소금의 양을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 초록색보다는 아, 이 색깔 좋네. 잘 보이네. 알테미아가 지금 붕붕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해파리 수주는 이렇게 아래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미아가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1, 2분 안에 다 먹어야 되는 양인데 저는 지금 좀 많이 둔 것 같네요.
야삐. 이게 해파리가 좀 아쉬운 점이 이 폴립 형태라는 그 상태로 이제 겨울을 나고요. 보통 봄쯤에 부화를 한다고 해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폴립을 한번 부화를 한번 시켜볼 예정인데, 처음에 태어나면은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거는 사실 집안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많이 하지만 제가 한번 도전해 볼 예정이고요. 얘네들은 소량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와, 여기 촉수가 진짜 이쁘다. 와, 아래 등이 이렇게 박혀 있는구나. 오. 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분 정도 지나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애들 여기 잘 보면은 주황 색깔로 몸에 차는 게 보이시죠? 오, 그래도 먹는구나 저렇게. 야, 좋아요. 이게 먹으니까 뭔가 잘 키우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네요. 이제 환수하는 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수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머그컵이나 종이컵으로 원래 있던 물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해파리도 빼줘야 돼요. 자,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해파리한테 이제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히. 자, 제일 최적은 30%에서 50% 환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제가 머그컵이나 종이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빼주신 다음에 물을 다시 이만큼 해수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도 역시나 한 컵씩 조금씩 천천히 넣어주셔야지 아니면 해파리들이 굉장히 놀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해수염이 탄 이 이제 버릴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여과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썼던 물품들을 수돗물로 씻는 게 아니라 이 버리는 물로 씻은 다음에 버리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원래 쓰던 용품들을 수돗물로 안 씻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해수염 새로운 깨끗한 물을 받아서 해수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물을 넣을 때도 온도 체크를 해서 물이 수온이 비슷한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농도도 비슷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한 컵을 조금만 넣어주고, 자, 이거는 또 하나 노하우인데요. 이 해수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냄새를 맡았을 때 바다 비린내가 나거나 그러면은 사용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가지고 파리가 싫어하는 뭐 암모니아나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넣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먹이도 먹이는 방법, 환수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물을 좀 더 많이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스펀지 여과기는 보통 1주보다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짜서 청소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야, 뭔가 해파리가 깨끗한 물을 만나서 그런지 뭔가 더 활발해진 느낌이랄까. 오케이. 다시 환수를 했는데 염도도 정확하고 온도도 정확한 온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파리들은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번식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해양자원부에서 폴립을 제거해서 해파리 수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요. 자, 애완용으로도 굉장히 좋긴 한데 자연에서는 약간 인명피해가 많이 있나봐요. 해가지고 좀 아쉬울 따름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보름달 해파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립을 데리고 와서 번식 한번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많지는 않지만 뿌듯뿌듯 여기 해서 오늘 해파리 잘 있다는 거 보여드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